안녕하세요, 리치쿡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좋아하는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간편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재료 준비해볼게요. 먼저 양파는 얇게 채 썰어주시고요. 느타리 버섯도 적당한 굵기로 찢어서 준비해주세요. 베이컨은 1cm 두께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재료 준비 다 됐습니다. 참 간단하죠? 저는 오늘 면을 따로 삶지 않고 이 팬 딱 하나로 조리할 거예요. 팬에 준비한 재료들을 모두 넣어주세요. 치킨 스톡 두 개를 저는 넣어주었는데요. 만약에 없으시면 소금 두 작은술 정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물 500ml를 넣어주고 준비한 스파게티 면을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서 냄비에 펼쳐 넣어주세요. 면 따로 삶지 않고 지금 넣은 재료와 물만으로 익힐 거예요. 뚜껑 덮어서 인덕션 7단으로 모이스처 씰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끓여주세요. 모이스처 씰 현상이 나타나면 뚜껑을 열어서 면과 재료들을 한번 뒤적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면이 익으면서 서로 들러붙는 현상을 좀 막아줄 수 있어요. 다시 인덕션 3단으로 불을 낮춰서 10분 더 조리하시면 이제 다 삶아졌네요. 여기에 생크림 넣고 후루룩 한번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인덕션 7단에서 뚜껑 열고 이렇게 조리하시면 돼요. 스파게티가 익으면서 나는 냄새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원래 까르보나라에는 달걀 노른자를 넣는데 저는 오늘 생략했어요. 생략해도 맛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소금, 후추 간 해주시고요. 이제 한 냄비로 만든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다 완성된 것 같아요. 크림 파스타 좋아하는데 만들기 번거로워서 그냥 사 먹게 되잖아요. 이제 한 냄비 파스타로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리치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